이어서 지역 소식입니다. 마곡 열병합발전소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. 새로운 구청장과 지역 정치인들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서울에너지공사는 내년에는 착공한다는 목표인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김대우 기자입니다. 마곡 열병합발전소 논란은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. 지역 주민들은 수차례 대규모 집회를 열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. 물론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. 필요한 만큼 꼭 지어야 한다는 논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. 지으면 절대 안 된다는 논리와 맞붙었고 이 같은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김태우 서울강서구청장은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. B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마곡 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민관이 함께하는 TF를 만들고 주민들과 더 상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. 김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도 마곡 열병합발전소 반대를 외쳤었고 취임식에서도 혐오와 위험시설로부터 안전한 강서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주거가 밀집된 곳에 꼭 만들어야겠냐. 거기는 마곡과도 접해 있고 인근 방화동, 가양동과도 접해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피해보는 아파트 주민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배려해주고 소통을 하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 노력이 부족한 것이 지금 어찌 보면 한으로 남아있는 거예요. 그래서 비대위가 어떨 때는 좀 강성으로 비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강성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소통을 하고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서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주겠다가 아니고 함께 만들어가겠다.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이 같은 반대 목소리는 지역 정치권에서도 최근 제기됐습니다. 서울시의회와 강서구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저 또한 강서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. 이미 뭐 공사도 부지도 다 선정되고 공사도 진행 예정이지만 저는 끝까지 반대를 할 거고 계속 공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LNG 열병합 발전소가 주민들이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 시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. 강서구에 유독 많은 환경 오염시설은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되고 막아야 됩니다. 서울에너지공사는 당초 지난해 착공해 내년에 완공하는 목표로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. 현재는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을 바꾼 상태입니다.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.